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또 등산하러 올라왔습니다. 등산하러 올라왔거든요. 또 조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그렇게 많이 길게 하지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또 이렇게 왔어요. 예, 신곡산이거든요. 낙엽 때문에 제가 많이 안 와봤는데, 한 며칠 동안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지금은, 여기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없어졌네. 낙엽. 계단 쪽에 그런 데서 넘어지면, 그런 데서 돌이 또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좀 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서럽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서 휴대폰 하나 더 찾아내야 되는데 휴대폰을 하나 더 찾아내야 되는데 아 여기 있다. 지금 현재 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2시 44분 시간이 좀 됐죠? 12시 44분입니다. 자, 시청자분들, 저는 조금 쉬었습니다. 쉬고, 또 계속해서 출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시간 45분. 지금 45분이거든요. 따라리, 따라리. 지금 12시 45분. 오늘 부산 또 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근데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좀 끼고요. 장갑을. 장갑을 말고 또 보고 트였노. 이래 정신이 없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리라리. 요런데, 낮에는 요런데 내가 등산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낮에는 길 없는 쪽으로 뭐야 왔다. 여기도 깔비 아 저거 낙엽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 기분 좋다. 그런데도 낙엽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때도 여러 낙엽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네. 이번에 부산 그렇게 바람도 안 불었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리라리라. 낙엽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로 안 왔는데 낙엽들이 많이 없어졌어. 낙엽이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다리로, 다리로, 다리. 이래, 이래, 이래.
산에 다닐 때가 제가 제일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열로 낙엽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펭귄에도 낙엽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예. 낙엽들이 없어. 열로는 또 등산 다니는 사람들이 막 건의를 했나? 내면처럼. 그때는 제가 다니면 낙엽 소리가, 말른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지금은 그래 없어요. 그래 없어요. 라리라리 이리리리 무배도 번지 소도 없는 주막에 다라리라리 이리리 다라리 다라리라 이리리 이리로 갑니다. 낙엽이 그렇게 많이 없어져서 낙엽이 조금 있긴 있는데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계단 있는 쪽으로 한번 가봐야 돼. 계단 있는 쪽으로 가서 그런 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데를 봐야 돼. 다라리라리 이리리리 낙엽이 많이 없어졌다 진짜. 야, 다 바람 불어서 난리가 아닌가. 바람 불어서 난리가 아닌가. 라리라리 에레레레 와, 딱 열로도 낙엽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낙엽들이 없다. 밟으면 여기도 그때 요 사뭇 미끌리거든요. 여기서 한번 넘어지세요. 열로도 많이 없어졌네. 그래도 조금 있긴 있다. 흙길에 조금 있긴 있습니다. 아, 낙엽들이 작년에 안 했었는데 다라리 사람 소리 나는데
남자들 다니는 목소리가 나는데. 남자들 다니는 목소리가 납니다. 아야차. 낙엽 채운 거 맞네. 이러는데 낙엽에 난리가 난 긴가. 참 상당히 없어졌거든요. 아까 저 남자도 목소리 났는데, 남자도 밤에 이래 요 위에서 저 밑을 한번 봐야 되겠다. 낙엽이 많이 없어졌다. 낙엽이 이제는 신곡선 좀 다녀도 되기는 되겠는데. 아, 낙엽이 없어졌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런데 낙엽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낙엽이 상당히 많았는데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아, 진짜 낙엽이 이래 없어지고 났겠네. 속이 시원하다. 바람에 다 날린 건 뭔지. 라리라리 여기 의자에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의자에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서 녹화 방송이지만 제가 종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래 잘 다니고 있거든요.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다음 녹화 방송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바이바이.